안녕, 연희들. 연우입니다. 오늘 또 왔는데 오늘은 지그재그 갓성비 템들 준비를 했어요. 최근에 좀 뜸해가지고 섭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7, 8월이잖아요.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템들 위주로 제대로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. 오늘 좀 많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. 수다 그만. 국룰이죠. 첫 번째는 지금 입고 있는 요 빨간 상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오랜만에 언더비에서 쇼핑을 했고요. 그냥 이 빨간색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분홍색도 있긴 했는데 역시 여름엔 레드지 하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일단 니트 재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하고 짜임이 좋아요.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만지자마자 느껴지거든요. 이 레드 포인트에 이 검정 색깔 단추가 굉장히 귀여운데 보면은 지금 단추가 되게 많아요.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덕분에 이제 이 벌어짐 같은 게 없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. 이렇게 딱 쇄골에 걸치는 느낌입니다. 좀 더 올라왔으면 답답했을 뻔한데 답답한 느낌보다는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어울리고 기장감 봤을 때 치마, 바지 뭐 다 잘 어울리게 생겼죠? 좀 놀러 갈 때 입기에도 좋은 색감이긴 하지만 데일리로 입기에도 군더더기 없다. 뭐 팔뚝살 같은 게 좀 커버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탄탄하고 후기도 좋고 해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화이트 스커트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. 에드모어에서 구매를 했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플리츠가 잡힌 듯 하지만 또 금방 풀려요. 살짝 A라인으로 조금 붕붕 뜬 느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과하게 호박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부해 보인 느낌은 없고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 정도거든요. 또 완전 플리츠 스커트처럼 끝까지 잡혀버리면은 또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살짝 붕 뜨다 보니까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약간 뜨니까 어쩔 수 없이 하체 커버도 해주거든요. 그런 점이 장점이긴 합니다. 제가 이제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엉덩이랑 뭐 허벅지 이런 건 괜찮은데 허리 쪽이 좀 작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다치긴 다치는데 이거 살 조금만 더 줬으면 안 다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길이감은 157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릎을 딱 가리는 원단 자체는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바스락 소재이기 때문에 구김도 살짝 가고 비침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 구김 갔을 때 더 자연스러운 소재이기도 하고 안에 속치마가 또 같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비침 같은 거 그냥 뭐 스킨색이랑 좀 비슷하게 입는 속옷 입으면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착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여러분 이거 티셔츠 치마 말고 이렇게 바지랑 입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좀 데일리해진 느낌이어가지고 평소 입기도 괜찮긴 하겠죠. 이거 바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아요. 제가 지난번에 가네스라 버니드 팬츠도 인생 팬츠였는데 비슷하게 이 팬츠도 괜찮습니다. 이거 이제 블랙 컬러로 한번 구매를 했고 여기 살짝 핀턱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 와이드 부각 없이 입을 수가 있고요. 얘도 시원하고 바스락바스락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에 진짜 잘 입을 수밖에 없어요. 저 진짜 최근에 일주일에 5번 나가면 한 4번 정도는 이 바지를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신발 신었을 때는 살짝 이제 신발에 걸쳐서 입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사실 이런 냉장고 바지가 너무 또 와이드해지면 저 같은 키장녀라 하비들한테는 오히려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이 친구 봤을 때는 과하게 와이드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타이트한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실루엣이죠. 또 이제 가볍게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히려 핏감 예쁘게 살려서 입을 수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여행지 갔을 때 편하게 입기도 괜찮고 평소에 휘뚜마뚜루 입기도 괜찮아서 이건 진짜 제가 대추천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데 제가 오늘 셔츠를 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향이 이거라 먼저 이것부터 입었어요. 요건 미뉴에트고 지금 보면은 요 비스티에랑 셔츠랑 각각 구매거든요. 근데 이 코디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대만족이에요. 아니 그냥
너무 예뻐요. 그냥 제 취향 가득이기도 하고요. 오늘 사실 이제 좀 휴가 룩이긴 하잖아요. 근데 이거 뭐 휴양지 약간 발리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내추럴한 느낌이랑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성공한 언니 느낌으로 입기도 괜찮은데 이거 뭔가 회사 미팅 갈 때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 소개팅 룩으로도 좀 깔끔하고 과하지 않은 느낌이라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쉬폰이랑 오간자 재질은 여름에 더 더워요.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긴 하거든요. 뭐 좀 덥긴 하겠지만 예쁘게 입을 수도 있고 사실 봄이랑 가을에 더 잘 입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하긴 했습니다. 각각 입었을 때는 소재의 특성상 비침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이너 잘 챙겨 입는 거 추천을 하고요. 실루엣 봤을 때는 이제 엉덩이는 진짜 가볍게 덮어버리거든요. 사실 거의 미니 원피스 기장으로 좀 길게 내려오긴 합니다. 좀 캐주얼한 느낌보단 오히려 좀 세련된 느낌? 그런 무드가 강해서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. 지금 보면 뭔가 약간 코튼 캔디스러운 색감의 배색인데 저는 좀 편하게 휘뚤마뚤 입으려고 구매한 바지기는 해요. 밴딩 스타일이고 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.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길이감이긴 해요. 속 입으면 다 길다고 하더라고요. 저 여러분 지금 이거 한번 접어 입은 건데도 좀 밟혀요. 길이가 길긴 한데 진짜 편하게 입는 바지로는 완전 짱인 것 같아요. 또 나름 물건인 게 블라우스, 셔츠, 반팔 티셔츠 다 잘 어울리는 바지여가지고 좀 편하게 입는 코튼 팬츠 찾으신다면 저는 이 친구도 추천합니다. 입다가 이제 나중에는 잠옷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셔츠도 준비했는데 이거 셔츠 뭔가 여러분 방금 입은 이 팬츠랑 패턴이 약간 반전되는 느낌?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짧은 반바지랑 한번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. 얘는 소재감 보면 진짜 야들야들 후들후들해가지고 좀 꺼짐형 같은 부드러움도 있어요. 진짜 딱 사람다템으로 휘뚤마뚤 걸치기 좋은 셔츠인 것 같고 또 스트라이프 패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이렇게 은은한 아이스크림 같은 컬러는 없어서 전 이 친구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, 여러분. 확실히 방금 입었던 그 오간자 쉬폰 소재보다는 좀 더 시원한 느낌도 있습니다. 오픈해서 입었을 때도 여기 각이도 예쁘게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포멀한 느낌이 없어서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이 입은 이 반바지 이건 피터앤웬디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. 지금 이 레이스가 굉장히 귀엽거든요. 패턴 자체가 되게 톡톡하기도 하고요. 그게 또 밑단에 이렇게 또 시스루 레이스가 있으니까는 이게 확실히 포인트가 되긴 해요. 놀러 갈 때 입기도 괜찮고 오히려 좀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같이 포인트 되게 입기도 괜찮긴 하겠더라고요. 주머니가 없어요, 여러분. 근데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핏은 좀 과하게 붕 뜨는 느낌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쇼츠의 감동 포인트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. 비주얼만 봐도 충분히 예쁘죠. 패턴 레이스에 진짜 빠질 게 하나 없는데 와이드 부각이 없어요. 여기가 살짝 좀 뜨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걸어도 와이드 부각이 없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진짜 데일리로 더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다.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쇼핑몰 코디를 보자마자 바로 손민수했어요. 너무 예쁜 거예요, 이 조합이.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살짝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요. 셔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오간자 쉬폰은 아니고 나일론 소재예요. 그 바람막이 있죠? 비침 강한 바람막이만큼 진짜 얇고 대신에 좀 시원시원한 소재감이고 비침이 좀 워낙 얇기 때문에 내부가 훤히 다 들여다 보여서 이 레드 팬츠 비치는 게 살짝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클로징 하는 것보다 좀 오픈해서 입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좀 우비 느낌이 강한 것 같긴 해요. 워낙에 나일론 소재다 보니까. 근데 오히려 바지는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도 워낙 좀 탄탄하고 빠시락거리면서 주름도 안 가고 얘는 여름에 뭐 계곡, 바닷가 또 밤에 좀 돌아다닐 때 입기 좀 편할 것 같아요. 얘도 보면은 와이존 부각 같은 거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.
살짝 방방 뜬 느낌은 있긴 한데 얘는 워낙에 좀 시즈널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휘뚤마뚤 입는 바지 찾으면은 저는 이 쇼츠도 놀러 갈 때 챙겨 입기는 괜찮겠다.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오늘뿐만 아니라 올 여름 구매한 민소매 중에 진짜 손꼽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. 완벽해. 진짜 보자마자 장바구니 행했던 건데 진짜 잘 샀다 템입니다. 일단 민소매 제품인데 지금 보면 프릴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. 근데 이 프릴이 부유방부터 해서 살짝 이 팔뚝 안쪽 살을 좀 가려주는 그런 실루엣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실루엣만 봐도 진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제품인 게 좀 살짝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아래로 예쁘게 떨어져요. 그렇다고 해서 이 몸라인 부각시키는 거 하나도 없죠. 들러붙질 않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좀 슬림해 보인다. 밑단 짜임도 살짝 좀 다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프릴처럼 좀 포인트 줘서 입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무 예쁜데요? 쇼츠랑도 예쁘게 어울리긴 하는데 데님 입으니까 확실히 진짜 딱 여름 청량 바닷가 코디룩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진짜 태가 딱 사는데? 너무 예뻐. 완전 추천.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름 가디건으로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추천한 제품인데 제가 지난번 이너템 영상에서도 같이 입었던 제품이에요. 너무 추천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것도 일주일에 벌써 한 4번 정도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아 여름 가디건은 이래야지 얘 딱 정석인 느낌? 사실 원단 자체가 진짜 시원시원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인데 피부에 닿았을 땐 진짜 가볍고 안 입은 정도로 가벼워요. 일단 몸에 들러붙는 거 아니고 보면은 살짝 이렇게 여유 남는 실루엣인 거 보이시죠? 그렇기 때문에 팔뚝 같은 거라든지 뱃살 부각 같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이 라운드가 전 특히나 예뻤던 것 같아요. 가디건들 좀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답답한데 얘는 목라인이 드러나니까 여름 가디건답게 확실히 시원한 느낌도 강하고 지금 이 길이감 봤을 때 특히나 바지에 입었을 때 딱 예쁘게 떨어지는 이 크롭감 너무 괜찮죠? 그렇다고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배꼽 막 훤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살짝 보일락 말락할 정도라서 바지랑 입었을 때가 특히나 예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딱 도착했을 때 봤을 때는 엄청 형광핑크인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데일리로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시스루 타입이잖아요. 그래서 입으면 그 형광기가 살 때문에 조금 죽어요. 그래서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고 여름에 딱 시원하게 입는 핑크 컬러라 오히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여름 가디건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찐템으로 추천해드릴게요.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우리 우연이들이 좀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건데 원피스거든요. 제가 원피스를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원피스 버전을 좀 모으려다가 사실 제가 여름에 있는 원피스 취향이 굉장히 좀 한결같아요.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겹치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의 똑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.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이 친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트로 한 번 또 나뉘는 제품이고 밑단이 살짝 플리츠 스커트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흘리는 재질이에요. 그리고 여름에 이런 살랑살랑 소재다 보니까 비침이 좀 세요, 여러분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너 뭐 입었는지 딱 경계도 보이고 살짝 비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착용할 때 웬만하면 진짜 완전 스킨톤의 속옷을 입는 거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. 사실 실루엣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완전 휴양지 바캉스 루크 자체거든요. 근데 지금 암홀도 보면 굉장히 많이 파져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탑 입는 거 완전 강조합니다. 강조. 벨트 이렇게 달린 것도 예쁘긴 한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바로 한번 이 친구도 입어볼게요.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방금 제품에 비해서 얘는 되게 미니멀하게 툭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. 뭔가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통짠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들고 보면은 뒤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에도 불편함은 없습니다. 속옷 같은 것도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저는 좀 워낙에 얇은 바스락 소재다 보니까 이것도 비치겠구나 했는데 비침이 없다.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습니다. 다만 주머니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한번
덧대어지기 때문에 이 주머니가 있다는 게 보이기는 해요. 그 정도의 비침은 있지만 이너템이 보일 리는 없겠다. 그리고 얘는 아무리 똑같이 넓기는 해요. 그래도 방금 제품에 비해서 막 속옷이 안에까지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크롭 이너 챙겨 입는 거 추천을 할게요. 진짜 딱 군더더기 없이 좀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너무 마음에 들고 요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통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팔뚝살이 좀 더 부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취향 차이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깔끔하고 데일리스러운 느낌으로는 이 옷을 좀 더 많이 입을 것 같네요. 오, 예쁜데요?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지그재그템으로 준비한 가성비 휴가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거든요.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꼭 있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저는 아마 이 영상을 올리고 휴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무튼 여러분, 이제 폭염 시작일 텐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7월도 잘 보내도록 해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